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네, 국회의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4.7 재보선 이 결과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 뭐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복기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 뭐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 뭐 지고 나니까 더 생각나고 또 복기를 해 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큰 것은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닥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선거 앞두고 몇 개월 전, 뭐 2, 3개월 전에 잘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뭘 막 열심히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을 만난다라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이미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거 운동 기간이고요. 아, 예. 지금 당장 즉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권력 기관 개혁에 집중하느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소홀한 게 아니냐. 그게 이번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제 주요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이 부동산 이 폭등, 부동산 정책을 실패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무주택자, 일반 평범한 서민들이 분노를 했고요. 네. 또 특히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하거나 집을 구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기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집값 폭등을 하다 보니까 월급으로 이거 뭐 도저히 살수 없는 가격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허탈감, 분노 이러한 것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서민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번 부동산 민심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여러 경제 정책에 긴급하게 많은 경제 정책 펼쳐서 그래도 뭐 방역도 잘했고 그다음에 뭐 경제도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경쟁 성장률이 3위 정도 되고 네. 올해도 뭐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오는 편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경제를 좀 빠르게 회복해달라고 하는, 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문제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민생 문제인데, 경제 문제, 경제 예.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 손실보상제 같은 것들, 소급 적용 맨 처음에 하겠다라고 법안이 발의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게 맨 처음에는 이 당에서 세게 얘기해서 전 국민 지급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 기재부 쪽그 논리가 좀 반영이 많이 돼서, 아니 빚을 또 어떻게 국가가 더 내냐, 뭐 이런 논리로 좀 몰고 가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실망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실망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못 받았을 때의 허탈감. 특히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뭐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대가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초선 의원님들께서 네. 또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또 기자회견을 했고, 네. 당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가 있겠네요. 뭐 의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네, 어떻게 그렇게 할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자, 이제 10시, 잠시 뒤에 10시부터 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윤호중, 박완주 두 의원의 2차 합동 토론회가 있고,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되고요. 다음 달에는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게 뭐라고 좀 생각하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좀 수습하는 것, 네. 당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것, 이게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네. 다음 두 번째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졌다라고 보여줄 그런 어떤 쇄신 정책, 혁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원내대표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달라졌다,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물이라든가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걸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민생 입법, 여러 가지 중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입법, 민생 입법들을 뚝심 있게 해나가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성과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말로 약속하는 거저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약속하는 거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작은 거라도 바꾸면서 정말 실제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정말 민생에서 국민들이 느낄 때, 그럴 때에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민생 개혁 과제들, 민생 입법들, 이러한 것들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 김남국 의원과 매주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고 뭔가 결의에 찬 모습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 이후에 느끼는 위기감 이런 것들 김남국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난해 총선 이후에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민심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네. 회초리가 아니라 몽댕이를 들었다라고 아, 예. 하시더라고요. 예, 몽둥이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030과 소통도 시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김남국 의원 개인 노력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초선의원들도 더민초 모임을 통해서 이제 더 가열찬 뭐그 민생 입법이나 민생 개혁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당내 혁신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초선의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달라졌던 것들 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품고 계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야기를 못했던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야기 안 하면, 정말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네.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바뀌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내부에서 이렇게 정말 실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 해서 예. 저희들끼리 정말 좀 많이 해보자. 정말 그런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까 그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동으로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앞으로 1년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하나 세세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네,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기류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구성원 다시 하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국민의힘 움직임, 또 국민의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전략, 그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또 오만과 독선 프레임으로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만 차별화를 꾀하면서 우리 당의 서울시 의회와 막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막 시장이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받겠다, 독선과 오만 프레임, 이거를 했던 프레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꼭 이번에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프레임에 빠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과 뭐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 도망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어떤 야당의 프레임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야당에게 줘버리면 1년 내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로 달라졌다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줘버렸을 때, 이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정말 야당과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저는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뭐그 당내에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치를 좀 강화하면서, 아까 독선 5만 프레임 있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협치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방면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뭐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협상은 해보고, 뭔가 이그중뭐 뭔가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저는 보고 뭐 계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이제 뭐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원칙은 2년이거든요. 2년이죠. 그래서 2년, 예, 2년이죠. 그래서 이미 1년 그 지났고. 원 구성이 맞춰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야당에서 요청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 아니면 특별한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뭐 신임 원내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내 지도부 좀 봐야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남국은 어떻습니까?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데 좀 마음을 정하셨어요? 제 네. 마음속에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나요? 네, 그분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자리 잡고요. 아, 누굴까? 아, 궁금한데. 네, 아, 근데 뭐. 전화도 안 하시고 이거 안 되겠어요, 전화를 제가. 안 해요? 서운해가지고. 나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전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두 사람 중에, 두 후보 중에 한 분. 이 방송 보시면 꼭 전화를 하시고요. 이 원내 지도부가 어쨌든 내일 이제 꾸려지게 되면, 새 원내대표 선출되면 비대위를 이끌면서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좀 가게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다 선출되게 되면 이제 대선 경선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향후 지도부는 네.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선 경선 관리,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정치는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대선 예전에 과거에 이제 대선을 보게 되면, 대선하는 과정에서 분당이 되거나 갈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대선 주자에 유리하게 룰을 바꾸거나
막 어떤 대선 주자를 옹립하려고 네. 막 그렇게 이제 과거에 옛날 정치가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과거에는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네.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선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공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이다. 예, 그래서 네. 지도부가 어떤 대선 주자에게도 뭐막 치우쳐가지고 이 대선 후보자를 밀겠다라는 그런 식의 아하. 대선 관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당 내에 대선 후보를 뽑는 행사이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경선이 100% 완전 경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정말 국민들의 민심과 여러 정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 같은 경선이 되어야 아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운 차리게 하는 경선. 기운 차리게 하는 경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많은 저희 권리당원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근데 지쳐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민주당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개혁을 좀 이렇게 빠르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러한 아. 것들을 좀 하지 못하니까 지쳐 계시고 아. 아, 왜 이렇게 이러냐 네.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세 번째 그 기대는 으쌰으쌰하는 우리 좀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힘내게 하는 아하. 그런 으쌰으쌰하는 경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정과 또 축제 그리고 기운 차리게 하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세 가지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위님 오늘도 목요일 아침 이렇게 힘차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새 원내 지도부에 대한 바람과 또 어떻게 또 협조를 하고 함께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김정자님, BTS님, 뭐 여러분께서 김남국 의원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김기수님, 뭐 내조은 나라님, 강긍자님, 아이고. 민순아님, 어우 제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게스트 중에서. 아이고,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가 어렵고 위기일수록 예, 더욱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결국에는 기본으로 정말 민생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네. 사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각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에 가서 지역의 여러 민심을 듣고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평일 빈 시간에는 동네에 내려가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 만나고 예. 주말에는 아침에 일찍 7시에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면서 아. 오늘 하루가 정말 선거 투표 전날 하루인 것처럼 지역민들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민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의정활동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뭐